누가 적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을 몰라보고 재림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즉 인터넷 기반을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즉 인터넷을 뜻한다. 현재 인터넷 네트워크가 구름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구름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